오늘 그래도 이제 강키님과 제가 오늘 이제 요즘 들어 핫한 광고가 있어요. 또 야구할 때 야구 중간에 또 나오는 거.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도, TV를 볼 때도, 언제 어디서나 네이버를 킬 때도 나오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우마무스메가 드디어 한국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정식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와중에 우리가 정보를 출시되자마자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지, 맞지. 근데 이제 이 게임이 일본에서도 사전 출시가 됐고 우리가 그러면 그런 건 정보를 어떻게 그럼 일본에서 알아보냐? 일본 가서 일본인한테 물어보냐? 그럴 수 없잖아요. 아, 그거 어렵지.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알아보냐? 어떻게? 바로 우마무스메 인벤에 들어가서 와우! 쉽게 끼, 디비 등 정보가 있다는 거. 그럼 당연히 우마무스메 인벤 한글로 써있겠네요? 그렇죠. 와우! 인벤이라고 치시면 바라장 메뉴에 언제 나올까요? 6월 초 출시인 바. 그죠? 아마 여기가 이제 제 1회 메인 이제 우마무스메 커뮤니티가 되지 않을까. 아, 여기가 이제 마구간이 될 것이다. 그죠? 근본이잖아요, 사실 인벤이라는 거. 아, 맞지, 맞지. 로아 인벤, 뭐 롤 인벤 많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말벤이라고 할까요? 그럼 말인벤?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말벤. 말벤. 말벤, 뭐 아니면. 아, 이거 좀 아닌데? 저는 사실 이제 1섭을 그냥 찍먹 정도만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강키님은 이제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좀 소개해 주세요. 그게 좀 일본 서버에서 그 중간중간에 하는 대회가 있어요. 플레이어들끼리 같이 겨루는 대회가. 대회가 있어요? 네, 중간중간에 그 최고의 말다를 가리는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네. 제가 거기에 5번 나가서 3번 따먹었습니다, 왕관. 이 정도면 꽤 그래도 커리어가 좋은 편이에요. 아, 3관. 말챔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우승을 3번을 했다? 네, 말챔스 3관. 아니, 그럼 막 공약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유능하겠네요. 어느 정도 제가 또 과거 메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제가 충분히 가이드 드릴 수가 있고 또 트위치에서 한때 말다리 핫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 제가 처음 했어요, 그거. 제가 처음에 그 할 거 없어서 빙글빙글 돌다가 이거 웃겨서 해봤는데 개재밌는 거예요, 게임이. 아, 그러면은 이거 나왔을 때 맨 처음에 트위치에 퍼뜨린 사람이 강키님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다. 아, 이런 대단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과연 우마무스메 인벤에서 어떤 걸 볼 수 있을지 일단은 어떤 거부터 보는 게 좋을까? 초보자들이 그냥 봤을 때 아 이거 뭐 어지러워 이거. 뭐부터 봐야 좋을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여기 그 담당자분이 말붕이에요. 이런 걸 이제 말다리 많이 하는 사람들 이제 말붕이라고 하는데 말붕이? 이 사람은 좀 많이 해본 것 같아. 그 보면은 그냥 1분 간단 리세마라 저런 거 있잖아요. 예. 저런 게 개꿀팁이죠, 그죠? 아, 그럼 꿀팁 모음부터 들어가라. 일단 개꿀팁 저 1분 간단 리세마라 저거 무조건 봐야죠. 오른쪽에도 있네. 첫 URA 우승 가이드 이런 것도 있고 친구 확보가 최우선.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좀 해봤어. 자격이 있어. 그렇군요. 거기 중에서도 좋은 것들. 그렇군요. 네. 양질의 그런 것들을 메인에 띄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들어가서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얘기하고 싶다 이러면은 자유 게시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건가요? 일본 서버 봐도 육성 해놓은 거 올려놓은 게시판도 있고 뭐 질문 게시판도 있고 잡담한 게시판도 있고 다 나올 거예요. 저기 왼쪽에 보면 커뮤니티 게시판 중에 서클 홍보도 있고 룸매치 게시판 저런 거 있는데 룸매치가 이제 서로가 사설방에 들어가서 말닦기 뜰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 실험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몸의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그렇지. 몸의 대화를 통해 나는 어떤 데이터를 얻고자 한다 이러면 뭐 게시판에 글 써가지고 뭐 한 뜰 사람 불러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준비를 지금 완전 철저히 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달릴 수 있게끔. 그죠. 여기 딱 봐도 말붕이가 만든 것 같아. 담당자가 좀 많이 해보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벤은 여기까지 봤고 여러분들 그걸 필요해요. 뭐냐면 우마무스메 캐릭터 이미지를 보고서 한번 이제 최애캐가 어떤 건지. 아하. 강키님은 이제 어떤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고 좋았고 얘기하신 다음에 저도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상형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그죠. 근데 이상형 월드컵을 인벤에서 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를 홍보해야 되니까 아직 여기에 그 기능이 없어요. 네,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성까지 돼 있는데 일단 기본은 삼성이 제일 높나요? 삼성인 애들이 있고 출발부터 네. 이제 1성, 2성인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천장까지 머리를 박는 거는 삼성이라 봐야겠죠? 스피드, 스태미나, 파워, 근성, 지능 이게 있거든요? 있죠. 저게 이제 보정치라서 훈련을 할 때 저 퍼센테이지만큼 보너스를 받는다. 전략적으로 기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적성이 이제 뭐 거리, 자기에 맞는 포지셔닝 이런 게 적성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 장소가 잔디밭이냐 아니면 거리 적성이 단거리냐 마일이냐. 아, 그럼 또 이것도 그거네. 뭐냐면 잔디에 좋은 애도 키워야 되고 트랙에서 좋은 애 키워야 되고. 그쵸. 기본적으로는 다 키워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챔스 컨텐츠가 나오면은 예고를 해요.
우리가 리셀을 해야 되는 이유, 서포터 카드 때문. 왜죠? 왜 서포터 카드가 더 중요한가? 일단 기본적으로 말들이 보정치가 있긴 하지만 훈련을 통해 증가하는 스탯은 이 서포터 카드에 따라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훈련을 10번을 눌렀어도 핵과 금러가 10번 누른 거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옛날에 말한 것도 장비 차이. 장비 차이. 그 밑에 대화문을 통해 얻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대화문도 있어요? 또 이렇게? 그 이벤트 있네. 밑에 쭉 내리면 이벤트 있거든요. 이벤트 두 번째. 그럼 스킬 DB와 경기 DB 이런 게 있는데 DB라는 게 뭐죠? 데이터베이스 아닐까요? 아마 쭉 다 써놓은 것 같은데 이게 전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저 때는 이게 번역을 하고 또 다시 보고 이런 고생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너무 편하잖음. 경기 DB는 뭐죠 그러면? 경기장 아닐까요? 경기장? 경기장이 어떻게 됐는지. 컵대회 이름과 정보와 이기면 뭐 팬 얻는 거, 그 다음에 뭐 출전 시기 이런 걸 올 수 있는 정보구나. 대회 설명이네요. 대회 설명. 이렇게까지 또 알아봤고, 이벤트와 이제 친구 찾기도 좀 있으면 오픈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나 하고 싶은데 친구가 없다, 친구 찾기로. 아니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해요. 아 그래요? 서포트 카드도 데려와야 되고 하루 3번인가? 친구 말달을 엄마 말달로 쓸 수 있거든요. 와, 그거 또 잘 키워준 사람과 같이 갖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제가 이거 인원수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팔로우 하는 게 친구 만들어야 돼 빨리빨리. 좋은 친구들 여기서 채가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말 소개하면서 내 말은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친구도 좀, 아니 이거 결혼해주고야 내 말 스펙 올려주고 친추해주세요. 맞지. 여러분들 이런 거 시작하면, 다양한 이벤트 시작하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얘가 나 얘 키워보고 싶어. 그래서 난 만약에 맨 처음 나온다? 이 친구 키우겠습니다. 테이오요? 아니 그럼 애니네 무조건 보라니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이오의 경주에는 감동이 있으니까. 아 진짜 2기는 무조건 재밌어요. 1기에 나도 솔직히 추천하기 좀 민망한데 2기는 좀 재밌어요. 오케이. 아니 난 진짜 너무 기대돼. 솔직히 일본 서버 내가 맛봤을 때 못했던 이유, 너무 눈이 아팠어. 맞아요. 인정. 일본어니까 이게 번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면 아시겠지만 스킬들이나 이런 걸 좀 세세하게 보고, 그 다음에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너무 일본어다 보니까 일본어 모르면은 이런 거가 좀 몰입이 안 됐잖아. 재밌을 것 같네요 진짜.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마무스메 또 소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시청자분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도와주신 강키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조심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